네. 다 녹아내려요. 그렇습니다. 네, 맛도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한 소금 끓으면은 네. 바로 이제 매생이를 넣고요. 한번 저어주시고 호로록 끓으면은 바로 불을 끄시면 돼요. 아, 예, 오래 끓이면은 네. 네, 맛이 없어져요. 어. 자, 매생이를 다 넣을게요. 예. 매생이 넣습니다. 예. 예. 그렇게 끓이시고요. 이제 네. 여분에 네. 이제 간은 소금으로요. 예. 소금으로.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예. 네. 예. 소금 조금 넣어서요. 간은 이제 맞춰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우르륵 끓으면은 바로 꺼가지고요. 네. 예, 바로 드시는 게 좋으니까 매생이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만드셔서 남기지 마시고요. 네. 우리 식구 한번 끓일 양만 그렇게 끓이셔가지고요. 네.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그렇습니다. 예, 간을 볼게요. 매생이도 짭조름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간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까? 아, 선생님 이게 아까부터 끌어오르는 것 같은데 왜 네. 이렇게 확 올라오진 않네요 이게? 이게 이제 조직이 워낙 섬세해가지고요. 아. 아무리 뜨거워도 김이 안 나죠. 그래서 아. 매생이국은 얄미운 사위에게 먹여라. 안 뜨거운 것 같은데 확 먹으면 입안이 좀 뒤집어. 아, 이게 내 딸 고생시킨 너 맛 좀 봐라. 네, 그런 매생이 속담이 국을.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 딱 말씀... 떠오르네요. 제가 매생이국 먹이고 싶은 사람이. 네, 네, 네. 그다음에 아, 벌써 사위 보실 나이신가 봐요.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아, 예, 준비할게요. 장가도 못 가보고 사위를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매생이국 간단하게 네. 예, 완성했어요. 아, 정말? 네. 자, 그렇다면 네. 옮겨서 담아볼까요, 한번? 네. 네. 자, 이거 드시겠어요? 예. 먼저 담아볼까요? 네. 네. 매생이가 네. 끝나기 전에 얼른 드세요. 네. 예,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저 또 입 뒤게 빨리 드세요, 그러신다고. 오해했어요. 예. 그렇게 요즘에 남편분에게 매생이를 많이 해주신다고요. 굉장히 참 재밌어요, 스님하고 하면은요. 아, 그런가요? 네. 웃으면서 서로 할 얘기 다 하니까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네. 맛있는 매생이 굵고. 네. 그 안에 네. 굴들이, 예, 저 하겠습니다. 네. 아우, 굴들이 네. 아주 사이사이 아주 잘 보입니다. 탱글탱글하게요. 탱글탱글하게. 예. 이게 지금 보이지, 예, 그거 좀 넣어주세요. 네. 여기 또 가라앉아요, 근데. 네, 가라앉죠? 예, 이렇게. 예, 아 땅입니다, 땅입니다, 네. 네. 자, 몸에 좋은 매생이국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게 두부 김치쌈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담아볼까요? 담아볼까요? 네. 네. 앞에 약간 터진 것들이 있어요. 네. 터진 것 제가 합니다.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예. 네. 한모 정도 하면 이 정도 나오지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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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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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두부김치쌈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건강에 좋은 두 가지 재료 두부하고 매생이로 오늘 두 가지 요리 아주 후딱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매생이국과 두부김치쌈 완성 됐습니다. 네. 오늘의 요리. 두부김치쌈과 매생이 굴국을 다시 살펴볼까요? 두부김치쌈은 우선 두부를 도톰하게 자르고 소금을 뿌려 밑간합니다. 배추김치는 곱게 다져 국물을 빼주세요. 다진 돼지고기에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소금을 넣고 버무려 밑간한 다음 달군 팬에 넣어 볶아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밑간한 두부를 넣고 중불로 노릇하게 지져주세요. 다진 김치와 볶은 돼지고기를 섞은 다음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 한김 식힌 두부 가운데 칼집을 깊이 낸 후 김치와 돼지고기를 섞은 소를 채워 넣은 뒤 그릇에 담으면 두부김치쌈 완성! 이제 매생이 굴국을 만들어 볼까요? 매생이 굴국은 먼저 매생이를 찬물에 넣고 헹군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끓는 물에 된장을 풀어 넣은 뒤 손질한 굴을 넣고 끓이다가 매생이, 소금을 넣고 한 소금 끓여 참기름을 넣고 그릇에 담으면 매생이 굴국 완성! 오늘의 요리 두부김치쌈과 매생이 굴국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입맛과 건강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생이국과 두부김치쌈입니다. 네. 두부에는 된장을 풀고요. 아, 매생이에는
된장을 풀고요. 두부는 아주 그 돼지고기하고 생김치를 이렇게 소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한번 쓰시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두부 네. 전화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아이고, 예. 저는 참 생전. 네. 두부의 멸, 통통한. 네. 네. 아유, 예. 밑간을 자. 살짝 했기 때문에요. 네. 간이 딱 맞으실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예, 저 뭐.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삭거리고요. 네, 아삭아삭 씹히는 김치 맛이 있죠. 두부의 부드러움과. 네. 안에는 부드럽고 겉에는 이렇게 익혀가지고 두부가 좀 바삭바삭하고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 씹히는 느낌하고 김치도 아삭 씹히는 느낌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네. 이거 그러니까 만두 먹는 네. 느낌이에요. 네. 자 두부로 만두피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든든하겠어요. 네. 잔치요리도 아주 좋습니다. 잔초리 너무 좋고. 네, 네. 손님 초대하셔가지고요. 좀 예쁘게 하고 싶을 때. 네. 예, 이렇게도 좋고요. 매생이국 네, 매생이국으로 이제 입가심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매생이국은 된장을. 된장을 살짝 풀었죠. 네. 네. 간장이 아니라. 그리고 네. 살짝 익혔습니다. 네. 많이도 안 익히고.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뜨겁지 않겠죠? 드세요. 후루룩 드세요. 바다의 깊은 향기가 아, 나죠? 매생이가 네. 일절에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된장 향이 나니까 더 네. 구수해요. 구수하죠? 예. 아, 이 매생이 향하고 굴향하고 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된장이. 네. 매생이 굴국을 끓일 때는 파마늘을 안 넣었죠. 파마늘을 안 넣는 이유가 재료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요. 아, 네. 그래서 파마늘 안 넣어도 제맛으로도 아주 맛있는 국이 돼요. 너무 맛있네요. 시원하고. 네. 예. 자 건강에도 좋은 오늘 두 가지 요리. 내일도 윤혜진 선생님과 함께 입맛과 건강 살리는 요리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라면보다 쉬운 국 끓이기. 달큰한 겨울부로 시원하게 끓인 묵국과 바다에서 난 밑반찬계의 쌍두마차. 구수한 멸치와 김으로 만든 멸치무침, 김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